BTS 분들의 행보를 보면은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든 게 한 번도 이 앨범을 발매를 할 때 그냥 메시지가 없이 발매를 한 적이 없어요. 보통은 이제 앨범을 아티스트 분들이 발매를 할 때 그 당시에 나의 생각과 어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형식이 많은데 이분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메시지를 던져왔거든요. 전 세계를 아우르는 BTS 같은 경우는 그 친구들이 이런 음악을 소화한다는 것은 쾌거죠. 우리로서는. 네. 왜냐면 이들이 닦아놓은 길을 우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. 장르 꿈이요? 전 아이돌이에요. 오! 네. 예를 들면 아까 그 뭐 슈퍼주니어 같은 그런 아이돌 뭐 그런. 아니요, 그런 아이돌. 아, 그런 아이돌 아니야? BTS 방탄소년단이요. 아, 방탄소년단. 네. 같은 레이블 아티스트도 괜찮아요? Ash Nice. 바라바라바라. 바라바라. 쏘리 쏘리 뭐 이런 아이돌은 별로 못 들었는데. 아 맞다. 그때 배경화면이 지민 선배님 컴퓨터가 예전에 친구한테 받았었는데 뭐 친구 중에서 중학생 때 제가 연습생 이제 딱 이제 빅히트의 이제 연습생으로 입사를 했었어. 그 전에 이제 저한테 이제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을 이 누군지 알려준 어떤 아미 친구가 있었어요. 준비 중일 때 뭐 소개를 해주면서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보고 나서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예요. 제가 한참 와 멋있다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걔도 이제 뿌듯했는지 선물로 지민 선배님 스티커를 하나 줬어요. 오. 그래가지고 어 그렇구나 해가지고 스티커를 컴퓨터에다가 본체에다가 붙여 컴퓨터 본체에 그 뭐냐 전원 버튼 위에다 붙여놨습니다. 좀 귀여웠어요. 준비를 했고 팬분들 앞에서 무대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약간 그죠? 좀 그치. 그런 일이잖아요. 근데 이런 시기 때 이제 저희 방탄소년단 선배님께서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을 약간 다이너마이. 했을 때 그 의미가 약간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약간 행복을 약간 찾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.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무슨 생각이요? 뭔가 좀 시간 지나보고 뭐 정국 선배님 같은 거 하시는 거 보면 진짜 너무 멋있고 너무 이제 아티스트로 멋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